라면 먹을래요? 옆에서 한 젓가락 해.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만큼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라면입니다. 꼬불꼬불한 면발에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라면. 라면은 어떻게 한국을 넘어 세계적 인지도까지 쌓게 된 걸까요? 오늘은 라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바로 삼양라면인데요. 출시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되었다고 하죠. 삼양을 시작으로 농심, 팔도, 오뚜기가 라면 사업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라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역국 라면이나 카레면 등 라면과 다른 메뉴를 접목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1년 팔도 라면이 개그맨 이경규의 꼬꼬면을 상품화해 히트하자 한동안 하얀 국물이 유행했는데요.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매운맛 라면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일명 불닭 챌린지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유튜버 매트 스토니가 불닭볶음면 15개를 먹는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억 4천만 회를 넘겼고요. 라면은 K컬처 속에서도 속속 등장하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집니다. BTS와 같이 세계적인 K-POP 스타들이 맛있게 라면을 먹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라면을 부숴 분말 수프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 기생충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조합한 짜파구리를 소개했죠. 이에 힘입어 라면 시장은 올해 7월 누계 수출에 5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겁니다. 이미 상반기에 수출에 5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하반기까지 합치면 올해 10억 달러 달성은 거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만 알기엔 너무 맛 좋은 K라면. 세계적으로 더욱더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TBS 라이프노트 티라노였습니다.